개가 무서워. 울랄라. 오늘 울랄라 아줌마의 이야기는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. 울랄라. 준이는 큰 개, 작은 개, 아주 작은 강아지까지도 무서워하는 친구였지요. 어느 날 엄마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. 자, 한번 안아보렴. 아, 나 강아지 싫어요. 그럼 살짝 쓰다듬어 볼래? 아, 물면 어떡해요. 저리 가, 오지 마, 오지 마. 강아지는 친구가 좋은가 봐요. 계속 쫓아다니네요. 저리 가. 너 때문에 물을 흘렸잖아. 울랄라. 뽀뽀뽀 친구들, 강아지가 또 어떤 말썽을 부릴 것 같나요? 양말에 강아지 시 묻으면 어떡해? 강아지들은 마루에 막 시해놓잖아. 싫어 싫어. 아, 냄새. 엄마, 강아지가 마루에 쉬었어요. 강아지는 양말을 좋아하나 봐. 양말을 물어뜯기도 하고 막 잡아당겨. 엄마, 강아지가 양말 잡아당겨. 같이 놀자고 그러는 거야. 아, 싫어. 너랑 안 놀아. 내 공을 씹어서 막 침 묻혀놓고 나중에 펑 터뜨릴 거야. 엄마! 강아지가 내 공에 침 묻혀! 심심해서 그러는 거야. 아, 내 거야, 내놔! 그런데 오늘은 강아지 때문에 꾸중까지 들었답니다. 휴지를 썼으면 제자리 놔야지. 너 때문에 홍까지 났잖아. 저 강아지 없어지면 좋겠어. 다음날 친구가 유치원에 다녀와 보니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. 이상하네. 어디 갔지? 야하! 강아지가 없어졌다! 만세! 뭐야? 왜 또 데려왔어요? 강아지가 많이 아프다는구나. 네? 강아지는 하루 종일 끙끙 앓았답니다. 저러고 있으니까 조금 불쌍하네. 혹시 내가 미워해서 아픈 거면 어떡하지? 너 목마르니? 물 줄까? 이야, 잘 먹네. 귀여워. 올랄라. 뽀뽀뽀 친구들은 동물을 키우고 있나요? 동물을 키우면 어떨 때가 제일 예쁜지 친구들과 얘기해 보세요. 난 뱀을 키우고 싶어. 혀를 메롱메롱 할 때마다 아주 귀여울 것 같아. 그리고 내 목을 돌돌 감으면 간지러워서 재미있을 것 같아. 우리 할머니 집에는 귀여운 푸치라는 강아지가 있어. 푸치는 엎드려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제일 사랑스러워.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. 돼지가 꿀꿀거릴 때 소리가 너무 좋아. 나한테 같이 놀자고 그러는 것 같아. 통통하고 귀여운 돼지를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. 냄새가 나고 응가를 많이 해서 걱정되긴 하지만. 우리 햄스터는 밥 먹을 때 다람쥐처럼 두 손을 모아서 먹어. 잠을 잘 때도 벌러덩 누워서 쿨쿨 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.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기쁨쟁이야.
대서는 약천, 네 배는 똥병. 어머나, 꼭 강아지 엄마 같네. 강아지 간호까지 해주고 기특한데? 며칠 후 강아지는 다시 건강해졌어요. 어? 너 또 쉬했니? 뭐 괜찮아, 내가 치워줄게. 좋아, 같이 놀자. 울랄라, 이제 우리 친구도 더 이상 강아지를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. 강아지랑 친구가 되면 이렇게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.